이번 시즌 전혀 다른 분위기의 두 팀이 만났습니다. 리그 전승, 순위표 최상단에 지켜야 하는 울산시민축구단, 리그 무승, 어떻게든 한 계단씩 올라서야 하는 춘천시민축구단. 도전을 향한 열정, 2023 K3 리그 4라운드. 춘천시민축구단과 울산시민축구단의 경기, 이곳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펼쳐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동진입니다. 도움 말씀에 백현기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홈팀 춘천시민축구단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박희근 골키퍼, 이승준, 김호영, 이중호, 전효석, 손민우, 강동혁, 신상위, 신성재, 하재현, 정종훈, 정선우 감독이 이끕니다. 네, 춘천 같은 경우에는 자, 이어서 원정팀 울산시민축구단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최성경 골키퍼, 김기영, 김기수, 박동혁, 김대희, 김동윤, 김진성, 윤대원, 이한세, 이현경, 김진현, 윤균상 감독이 이끕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주심의 일슬과 함께 오늘 경기 시작됐습니다. 오른쪽 파란색 유니폼이 울산시민축구단, 왼쪽에 노란색 유니폼이 춘천시민축구단입니다. 네, 춘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자, 어떤 세트피스 보여줄지. 손민우 감아 올렸습니다. 헤더! 6점 방어. 이재현이 아쉬워합니다. 네, 지금도 네, 손민우 선수의 일단 프리킥 자체가 굉장히 날카롭게 전달이 됐고요. 네. 아, 하재현 선수 오늘 날카롭네요. 그렇습니다. 이 하재현 선수가 정말 몇 차례 공이 오기만 하면 문전 앞에서 위험한 모습, 정말 슈팅까지 가져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선수가 한번 부딪혀봤고 김호영 선수가 이번에는 이겼습니다. 자, 춘천 시민 박스 왼쪽. 자, 신상이에요. 드리블 들어갑니다. 슈팅. 슈팅이 좀 떴습니다. 마무리까지 지어봤던 신상이. 네. 오른쪽에서 코너킥 준비합니다. 지금 문전 앞에 선수들이 뭉쳐 있습니다. 춘천 시민이 붙여줍니다. 자, 있어요. 세컨볼 걷어냈습니다. 춘천 시민이 머리에는 맞췄는데 골문 안으로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네, 손민우 선수의 킥 감각이 오늘 굉장히 좋고요. 그렇습니다. 방금과 같은 상황도 약간 기습적인 패턴이었거든요. 네. 울산이 좀 우위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전방으로 한 번에 찔러줬습니다. 박스 안쪽 볼터치. 자, 수비 두 명 사이. 연결되나요? 세컨볼 막아냈습니다. 울산 시민. 자, 지금도 순간적으로 울산의 수비진의 집중력이 약간은 흐트러진 상태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덜게 됐고 오른쪽 측면 연결됐습니다. 박스 오른쪽. 지금 올렸습니다. 헤더! 자, 이 공 살아 있습니다. 드리블 시도 이후에 왼발 크로스. 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 김진현 선수가 한 차례 흔들고 크로스까지 이어갔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춘천이 백3, 윙백을 높이 올리는 축구를 구사하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측면 뒷공간이 약점이 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대희 선수가 머리에 맞춰봤는데 골문 쪽으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 이제 춘천 시민이 볼 잡고 전개합니다. 왼쪽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멍거리 슈팅! 빗나갔습니다. 자, 멍거리에서 직접 슈팅 시도했던 춘천 시민. 네, 하재현 선수의 이 중거리 슈팅이었는데 자, 울산 이번에도 한 번에 뿌립니다. 자, 이영경 쪽인데요. 이영경. 자, 일단 휘슬은 울리지 않았고 이영경 잡아놓고 동료기 드립니다. 얼린 크로스. 여기서 걷어냅니다. 자, 어느새 문전 앞까지 침투했던 이영경이었습니다. 네, 이영경 선수의 지금 선택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임팩트가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공 높게 뜨면서 이렇게 전반전 종료가 됐습니다. 2023 K3 리그 4라운드 춘천 시민과 울산 시민의 경기 득점 없이 0-0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네. 자, 주심이 주심의 일슬과 함께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진영 바뀌었습니다. 오른쪽 노란색 유니폼이 춘천 시민 축구단, 왼쪽에 파란색 유니폼이 울산 시민 축구단입니다. 네. 어제 맞췄고 박스 안쪽 등짐에서 볼 잡았습니다. 밀어줬고 찍어 올렸습니다. 자, 반대 있어요. 울산 있어요. 슈팅! 역공을 춘천 시민이 조로의 기회를 놓칩니다. 네, 지금도 춘천이 순간적으로 울산 수비진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진 상황을 노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세컨볼 김경구가 몸을 사용해서 잘 지켜냈고 아, 반대편으로 전달이 됐는데 신상이가 여기서 마무리를 짓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른발 날카로운 크로스가 한 차례 있었고 신상이 선수의 왼발에 걸리긴 했는데 이 울산 시민 오른쪽으로 벌려줍니다. 오른쪽엔 구종욱이 기다리고 자, 있습니다. 과감해야죠. 수비사에 일단 등지면서 볼이 동료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나이, 자, 찍어버렸습니다. 구종욱 박스 오른쪽. 구종욱이요. 자, 지금은
각이 없는 상황에서 직접 슈팅을 시도했었던 구정욱이었습니다. 네, 구정욱 풀백인 김동윤 선수와의 호흡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춘천 시민이 볼 잡았습니다. 왼쪽 신상희. 신상희요. 오늘 몸놀림 좋은 신상희. 신상희! 골대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네. 울산의 왼쪽 측면 크로스 붙여줍니다. 헤더. 자, 세컨 머리 구정욱이 했는데요. 구정욱. 구정욱 오른쪽 밀어줬습니다. 얼리 크로스. 빠제. 자, 이 세컨 머리 흘렀고 박스 안쪽에서 꺾어줬습니다만. 자, 가운데 선수들 뭉쳐 있는데요. 구정욱 붙여줍니다. 아이, 좋아요. 자, 공이 샜어요. 높게 떴는데 박스 안쪽 그대로 나갑니다. 네. 자, 일단 서로의 소유권을 주장을 해봤고 일단 골킥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네, 구정욱 선수의 오른발 킥이 굉장히 날카로웠고 네. 확실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울산의 수비진들 그리고 공격진들의 제공권이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뒤쪽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이 공이 있는 곳에 네. 선수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위험한 장면이 될 뻔했습니다. 지금은 구정욱인데요. 왼발로 붙여줬습니다. 자, 좋아요! 헤더! 이영영의 머리에 맞았는데 이게 골문을 벗어납니다. 네, 지금 날카롭게 프리킥이 올라갔고요. 네. 자, 왼발 크로스 이후에 머리로 돌려놨는데 네. 좀 덜 꺾였습니다. 네, 이영경 선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볼이 덜 꺾이면서 골문에 빗나가고 말았고요. 그렇습니다. 자, 키커는 신성희 혹은 송주원. 신성희! 벽에 맞고 튀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경기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2023 K3 리그 춘천 시민 축구단과 울산 시민 축구단의 경기 0-0 스코어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